가족의 어떤 학력이나 뭐 재산 상태 등을 네. 유도하는 질문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. 땡을 했습니다. 고향 물어보면 안 되고 신체적인 거 물어보면 안 되고 네. 가족 관계 물어보면 안 되고 가족 관계까지는 괜찮지만 괜찮아요?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학력이 어떤지 재산 상태가 어떤지 네. 결국에는 언급을 했다는 것 네. 자체가 질문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럼 키, 몸무게, 가족 관계 이런 거 이력서에 적어라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?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. 네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네. 1회 위반 시에는 300만 원, 2회는 400만 원, 3회부터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거 한번 볼까요? 네. 네. 과거의 이력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뭐 그 가장 중요한 게 미혼. 미혼 기혼 여부 이런 게 있었고 가장 상단에 또 보면은 키 몸무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적을 때 뭐 조금씩 늘려서 적거나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네. 이런 사항들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. 절대 적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정보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개정 후의 이력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아주 심플해요. 직무와 관련된 학력. 왜냐하면 그 직무와 이제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자기가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. 관련 직종에 이제 뭐 경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직종에서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 면허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키, 몸무게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. 기혼, 미혼 부분도 없고요. 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그 가족관계, 가족관계 본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직장은 어딘지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은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. 요즘에는 아예 브라인드 테스트 제대로 막 하는 데는요. 네네. 아예 없어요. 예. 이름도 없어요, 이름. 아무것도 없이. 그러니까 누가 부탁할까봐. 그렇죠. 그런 거 아예 없고, 그냥 수험번호. 수험번호 있고, 그거 보고, 1차 시험 끝나잖아요. 네. 그럼 2차에 올라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험번호를 재조정해요. 아. 그래서 수험번호 다시 부여. 아, 그래요? 그 다음에 이름 안 써요, 아예.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채용 절차법이 바뀐 건데요.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도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이력서, 그러니까 초기 심사 서류에서부터 어떤 개인적인 신상 정보, 신체적인 정보,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, 그분들의 학력이나 직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채용 면접을 빌미해서 이걸로 뭐 아이디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홍보한다거나 이렇게 거짓 채용 정보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됩니다.